Sexy Music. 학연 지원 특집. B 씨가 여기 앉아 있어요. 세븐이 지나갔어요. 네. 야, 이건 공간 아니겠다. 생활비 복구를. 아, 지금 왜 그러셨습니까? 17시간 성교육. 5등. 그럴 수가 없어요. 무역가 한마디예요. 여기 받지 마. 왜 그래? 그랬었기 때문에. 우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더 케이팝, 올더 케이팝에도 붐이 왔습니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붐이 왔어요.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 좀 해야죠. 재민 씨 반갑습니다. 네, 재민이도 왔습니다. 결국은 데리고 왔구나. 그럼요. 이 수십 명의 스태프를 결국은 안양으로 데리고 왔어. 이것은요, 안양여고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네. 공원에 저희가 오프닝을 드리는데요. 아니, 처음으로 저희가 야외로 나왔죠. 아니 근데 네. 다 데리고 왔는데 왜 미르는 안 데리고 왔어요? 미르가 지난번 네. 연예사관학교, 버라이트 사관학교에서 허리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 터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3주 나왔거든요. 3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우리 미르군이 빨리 좀 올케로 네.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미르가 아파도 네. 저희 또 특집, 저희끼리는 또 신나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미르 씨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네. 학연지원 특집 오늘 정말 끝판왕입니다. 안양예고에 네. 오늘 모든 스타들이 총 출동! 아니, 안양예고 출신의 스타들은 뭐 누구 있길래? 누군지 맞춰보세요. 아아우 아아우 Do you like hit hit? Do you like hit? 누구예요? 이현도 씨. 이현도 씨도 안양예고. 안양이에요? 아, it's good. It's good. It's good. 누구예요? 김민종 씨. 김민종 씨. 안양예고입니다. 김지현 씨. 김지현 씨. 안양 양옥. 예. 너무나 아름다워. 아, 아름다우셨죠. 그 이현도 씨도 오고. 아, 뭐 다 오셨어요. 오, 진짜로. 다 오셨습니다. 김지현 씨도 오고. 다 오셨습니다. 난리 났어. 다 오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다 오셨어요. 예. 자,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안양예고의 젊은 피. 젊은 피.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야. 숨어. 너무 매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교복 봐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스페셜 MC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고정 MC. MC입니다. 미래를 밀어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래를 밀어냈습니다. 아, 자, 다음! 안양예고의 젊은 피 나와주세요! My name is Shit! Fuck it! 야, 이거 왜 이래? 야, 너무 라인 탄다! 너무 탄다! 진짜 제가 이렇게 또 안양예고 교복. 아, 인수. 예! 안현수 씨, 네. 머리나 좀 내리고 와요. 이게 뭐예요? 자다 일어났습니다. 원래 학교는 자다 일어나요. 아, 진짜. 네. 자, 그리고 안현수 교복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펼쳐보세요. 네. 보면 여기가 점심시간 때 밖을 나갈 수 있는 지도예요. 확실해요? 진짜로? 야, 진짜로? 네. 우와! 다 합치면 우와 네. 안양의 도시 안양의 도시야 이걸 다 합치 도시야 이걸 다 합치 초코필도 이거 입고 있어. 자 다음 안양예고의 또 역사입니다. 아 네. 이거 좀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분은 예. 진짜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의 꿈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모든 여학생들은 이분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의 앞으로도 드림이고 네. 꿈인 최고의 스타 모든 가수들의 영원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패티김 선생님. 안양예고는 최고의 스타 바다의 아이고,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인수 씨, 인수
저런데. 사실 저희의 그 역사세요. 아직도 건강히 살아 계시고. 지금은 뭐 다방면에 연기면 연기, 뮤지컬 뮤지컬, 그러면. 아이돌 뛰어넘어서 그렇죠. 세계를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선배님입니다. 일단은 신천연에게 인사를 네.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예우가 나온 꽃, 네, 바다 최상입니다. 예!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죠? 몇 기시죠? 우리 선배님. 가물가물해요. 그때 학교 같이 다녔던 28기 정도? 선배님들 중에는? 제모 씨가 있었고요. 아, 안재모 씨. 제모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제모 씨라길래. 아, 제모. 제모로 올렸다. 선배님 귀하셨어요. 아, 그리고 후배로 비. 비 씨. 아, 네. 야, 안재모 비 나오는데 붐은 안 나오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옆에 있잖아요. 뭘 안 나와요. 아니, 저 잘하시는 네. 후배님. 아니, 이분은 그거. 동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선배님이 네. 다른 친구들 다 듣고 왔어요. 선배님 뒤로 선배님 네. 나오시기 때문에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오라고 나와. 하니까 네.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어. 저,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네? 네? 저 안 부르냐고요. 누구? 네, 안 부를게요. 저 있다, 저 있다. 아, 진짜 힘드네, 아니야, 정말. 그렇게 안 한 번 챙기고 진짜. 어, 누구시죠? 안 한 공부야? 아닙니다. 우리 라이브. 아, 진짜 죽겠네. 아, 왜 그래, 갑자기. 자, 자 우리 분 아닌데? 누구야? 아, 일로 와요. 아, 우리 세용 씨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 세용입니다. 잠깐만 오늘 교복 스타일이 좀 다른데 네. 어, 우리 학교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어, 어디 학교예요? 외모는 우리 학교인데 저 네. 서울에 있는 청담고 나왔습니다. 에이, 저희는 강남 8학군이요. 그렇죠. 참고로 아, 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네. 대 경기도. 아 강남 8학군이죠. 저희는 강남 8학군. 강남 8학군. 강남 8학군이요. 강남 8학군. 외모는 안양예고를 닮고 싶고 그래서 동경하시죠. 안양공부랑 싸워볼래요? 아니요. 안양공부랑 싸워볼래요, 진짜?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원래 항상 안양예고 남학생들 여학생이 시켰어요. 괜찮아요. 야, 오늘 지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너무 좋지 않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후배? 저는 뭐 지훈이, 제 친구 뭐 3년도가 같은 짝이었고. 진짜? 말하면서 창피해하고 계셔. 서로 담기 마련인데 네. 어떤 분으로 좀 닮아갔나요? 왜 정지훈 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어, 할 기회가 없었어요. 짝이었던 얘기를 네. 굳이 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말 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형이 더 잘 나갔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수 씨 막 던지지 마요. 네. 얘기를 안 한 지훈 씨도 좀 그러네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짝이었는데 저는 그 증거 자료도 있어요. 네. 제가 그때 디바에 어, 자존심이 네. 왜 증거 자료까지? 디바에 고리 네. 고리 3집 앨범. 네. 어, 그렇죠. 네. 디바. 네. 디바의 고리 CD를 지훈 씨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가져왔어요. 아니 보통 증거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지. 가져왔습니다. 나한테 있으면 그 증거가 되지 않죠. 지훈 씨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디바 CD를 좀 줬으면 지금 한 십몇 년쯤 아. 네, 아. 한 번만 들어볼게 하고 갖고 왔는데 어. 아직까지 안 줬어요. 해서 오늘 다 모셨습니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활동하는 친구 중에 누가 있죠? 친구 중에? 어, 저희 후배? 이제 한 살 후배 카라 규리. 아, 규리 씨. 한 살 후배 준영이 용준이 용준 씨, 비스트 용준 씨.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시스타 있죠 시스타. 시스타 다솜 씨. 다솜이 그리고 아, 너무 많다 우리 학교 출신. 정말 안아 키운 우리 네. 도욱이 네. 세븐. 아, 아 세븐. 아,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방송국에서 제일 크게 인사하는 아, 박한별 씨. 박한별 아, 씨. 오늘 다 오세요. 다 와요 진짜. 진짜요? 다 와요. 그럼요. 제가 불러서 우와. 다 왔어요. 아, 지금 여기서 나오나요 지금 그럼요. 이 자리도? 아 그럼요. 나와주세요. 예! 정말로 올더 케이팝에서 아까 벤에서 옷을 너무 올더 케이팝에서 볼 수 있는 아, 판넬 캐스팅. 빨리. 야 이거 얼마나 해먹을 거예요 이거. 야 우리 그 지훈 씨 반갑습니다. 우리 다솜이 형. 네. 지훈 씨. 아니 다솜 씨 키가 많이 줄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어, 안양예고의 이렇게 스타들이 현재도 국내 방송을 뿐만 아니라 네.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네. 계속 어.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계세요. 아니 인사하려고 선배님 오셨어요. 예의가 많은 친구예요. 아 좋아요. 예. 준영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살짝 까딱까딱하네. 방송에서 별로 마주친 적이 없는 선배님들도 많으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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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선배님 나오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저희가 분열이 되는데. 어머, 이거 어떡하니? 한 3억을. 야, 이건 공간은 아니겠다. 와. 17시간 성교육 5등 USB 때문에 안양예고로 졸업을 하고 처음 오신 분. 오, 아, 인수. 저는 그래서 말이죠, 여기가 네. 공원이라는 게 저는 되게 지금 좀 신기합니다. 그때는 뭐였어요? 공장이었어요. 아. 네. 이 안양 공고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었는데. 맞아요. 네. 공고를 왜 피해 다녔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서웠어요. 저기 보이시는 게 안양 공고입니다. 네. 공고인데. 아, 화이트 같은 학교죠. 화이트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때 저희 여학생들이 솔직히 남학생들 좀 많이 지켜줬어요. 맞아요.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런 네. 아주 진짜 예쁜 여학생들이 가끔씩 야, 우리 학생들 때리지 마 하면서 예쁘니까 또 남자들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랬던 거. 그리고 가셨잖아요. 더 맞았어요, 더. 오늘 특별한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추억의 물품을 가져와 달라. 아~ 네. 추억의 물품 다 가져오셨나요? 아, 저는요? 예. 전 쓰고 왔어요. 아, 머리죠? 네. 네. 머리.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앨범을 계속 냈었어요. 맞아요. 정말. 정말. 학교에서 염색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1년 동안은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아, 네. 정말로? 정말로. 가리려고? 가리려고. 아. 가발을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염색은 안 되고 네. 장발 가발은 돼요? 그때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렸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짧은 가발이었고 실제 네. 머리는 또 단발머리 길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안양 공고 애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야, 일로 와봐. 크게 불러봐봐요. 야, 일로 와봐! 야! 야! 일로 와! 야, 여기로 와, 너! 야, 일로 와봐!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들으면 안 돼. 그치. 그 얘기를 그때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사고고 큰 사고가 나요. 네. 저는 그 가발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십몇 년 전에 추억의. 추억의 물품. 있는데요. 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서 오늘 네. 준비를 안 했었는데 네. CG로 감독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CG로 CG. 자 보시죠. 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토시예요. 발토시. 아 발토시. 아~ 발토시 지금. 아 이거 이거. 움직임이 진짜 힘들어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움직임이 진짜 힘들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요거 여기 이제 겨울 티스프인데 네. 세일러문 스타일로.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희 교복 치마가 조금 짧아졌었어요. 아~ 왜냐면 이걸 할 때 치마가 길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아이고. 저 중고등학교 때도 발토시가 정말 유행했어요. 아, 저 끝났어요, 이거? 네. 움직여도 될까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움직여도 될까요? 해서 이건 뭐야? 야! 가만히, 가만히 못해? 인수 씨, 네. 인수 씨 추억의 물품은 뭐예요? 저는 말이죠, 제가 또 안양예고에서 유일하게 무용가 출신인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타이즈입니다. 아, 타이즈야! 안 입고 와야지! 아니, 입고셨어야죠. 입고 와야지! 이건 증명해줬어야죠. 입어야지! 아, 여기서 벗을 순 없잖아요. 아, 입어야지! 아, 신축성이! 감독님, 너무 좋아요, 신축성이. 이게 그리고 이게 신축성이 엄청나죠. 되게 좋아요. 네. 오, 완전 나. 신축성이요. 추억의 물건인데. 아니, 알지 말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웃긴 게 여기 땡기니까 인수 씨 갑자기 가랑이를. 승호 씨는 무서우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승호 씨가 이번에. 자, 뭔가. 오, 좋아. 와, 왜 그래요? 가진 것만 악마 승호. 사랑의 매. 후배를 때려잡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몽둥이지 어떻게 사랑의 매예요. 이게 없었다면 네. 제가 가수가 되지 못했을 거. 이거 본인이 사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용을 받았나요? 둘 다죠. 제가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때로는 선생님 사랑하는 쓰시고. 선배님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사실 잘못했을 때는 혼이 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혼남이 없었으면 네. 제가 가수도 안 됐을 뿐더러 야, 네, 그게 너무 추억이 남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말이죠. 안양팀과 네. 이
안양 팀으로 나누도록 비안양 이제 비안양 비안양 안양이라면 저희는 비안양 팀 이름 너무 잘 짰다 제대로 비안양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강남의 최고의 또 명문 고등학교 신기하게 또 파라군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청담고 하면은 최고의 부정 그럼요 그리고 또 재미 씨가 네 대경기고등학교 대경기고등학교 아니 선배님들 중에 누가 계세요? 조이